장척지 수면이 보입니다. 이 장척지는 영남권에서 아마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름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지인이 자리를 맡아 주셔가지고 오늘 장척지에서 낚시를 하러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까? 참 설레임이 가득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은 나름 유명한 저수지 장척 저수지입니다. 영산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광활한 저수지인데요. 이 저수지가 여기가 하나의 지류권인데 지류권이 한 이 정도 넓은 만큼 상당히 광활한 크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수지입니다. 뭐 이곳에 낚시는 처음인데요. 뭐 솔직히 독출을 한다 그러면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는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아무리 붕어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발길이 쉽게 닿지 않지만은 오늘은 동출을 왔기 때문에 동출해서 지인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자고 한번 요청이 있었기에 여기서 오늘 금일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완전 봄 날씨입니다. 밤에 추울까봐 이 티 안에 이 내복을 입었는데요. 뭐 조금 움직이니까 이마에서 이제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래도 뭐 춥도 덥도 안 하고 포근한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붕어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낮에 이제 대편성을 완료하고 그냥 동출한 지인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간단한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10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연이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이고요. 그리고 발밑에는 이 대짱 수초가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발밑에 수초가 없는 지역을 그래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떼짱이 발밑까지 이렇게 자라 있는 아주 뭐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력은 바닥 낚시를 할 거고요. 이곳은 베스터기 때문에 뭐 글루텐 미끼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려 합니다. 자, 연을 따라서 제일 우측대가 27대인데요 수심이 한 1m20으로 비교적 형성되고요. 그 좌측으로 갈 수면 수심이 한 2m권까지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수심대인 것 같습니다. 늦가을 11월 중순으로 향해 가는 늦가을 날씨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수심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건너편에도 주말을 맞아서 예 사장님 예예
네, 건너편에도 주말을 맞아서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좌측으로도 동출한 지인들과들이 낚시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곧 해가 집니다. 저녁을 먹고 와서 케미를 꺾고 밤낚시를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입니다. 올라가자 그러면. 예? 올라가자. 올라오면. 술 드시게야. 말뚝이 보면 뜨뜻하고 오장탕 먹고 예. 좀 쉬었다가 예. 새벽에 있잖아. 이거 아침에 먹고 그렇게. 예, 제일 우측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예, 턱걸이 올챙이 한수 놔주었습니다. 기상이 상당히 좋은데 소류지 올챙과 다르게 베스트니까 올챙의 사이즈도 조금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계측을 해보니까 딱 30.3cm가 나옵니다. 이놈은 일단은 방생을 해주고요. 다음에 좀더큰 녀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아침에 안개가 너무 자욱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낚시가 잘 되는 곳에서는요, 특히 이러한 저수온기 11월 달, 3월 달 이러한 날씨는 아침에 이런 물안개보다는요, 아침 햇살이 조까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소류지 낚시를 했다면은 상당히 좋은 기상 여건이었지만은 이곳이 베스가 서식하는 아주 큰 대응지이기 때문에 밤새 올척 한 수에 만족해야만 하는 조과를 올렸습니다. 제일 가쪽에 수초에 붙은 낚싯대에서 입질을 해주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올척 한 수가 나와 주었는데 이 카메라 각도상으로 이게 사각지대라 가지고 아쉽게도 붕어의 멋진 쫄림 장면은 카메라에 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잘 나오는 포인트. 오늘
안개가 낀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뭐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안개가 걷히고 뭐 날씨가 무르익으면은 한두 번 입질을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한 12시까지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걷히니까 해살이 정면으로 비쳐서 눈이 부셔가지고 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서 이자 젖히고 잠을 좀 잤는데 이제 철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낚시를 왔다면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철수하는 것이 서로 이제 낚시인들 사이의 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움이 들지만은 여기서 대를 접습니다. 오늘 조가는 월척안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좀 아쉽죠. 소류지에서 쪼우고 쪼우다가 뭐 들끄덕하는 이 월척과 비교를 한다면은 베스트의 월척은 확실하게 시알이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꽝친 기분이 드는 것이요. 하필 입질한 낚싯대가 카메라에서 벗어난 제일 우측의 낚싯대였기 때문에 입질 장면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신을 일찍 봤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좀 돌려서 입질할 장면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찌가 올라오는 과정에 급하게 챔질한다고 카메라를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입질 장면을 캐치하지 못해서 뭐 지금 뭐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월척 이상을 잡았는데도 카메라에 뭐 고기 잡는 장면과 입질 장면을 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야 그럴 때마다 꼭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뭐 그러한 조행이었지만은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같이 즐겼다는 거 뭐 거기서 또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저수지 장적지죠. 만약에 혼자 이래 출조 계획을 하면은 이러한 저수지에 잘 출조를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명해도 너무 유명한 저수지이고 주말에 뭐 자리 꽉 찬 상태에서 그리고 낚시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유명세를 타는 저수지인데 이러한 저수지에서 뭐 낚시를 한번 할 수 있는 뭐 경험을 쌓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뭐 평생 낚시를 할 거니까요. 오늘도 많은 조행 중의 하루였고 뭐 풍성한 조과를 얼리지는 못했지만은 나름 뜻깊은 조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를 접고 이제 철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